안녕하십니까. PD수첩의 정기라입니다. 김정규입니다. PD수첩은 이미 지난 98년 IMF 경제위기 직후부터 무리한 부수 확장을 한 차입 경영과 권원 유착, 편파 보도 문제 등 우리 신문들의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언론단체 등이 정기 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낸 것을 필두로 최근 들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신문 개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개혁을 요구하는 이들의 주장은 무엇보다 지금과 같이 사주 한 사람이 소유와 경영은 물론 편집권까지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족벌체제, 즉 언론사의 내부적 자유가 봉쇄된 상황에서는 우리 신문들이 언론의 재기능을 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얼마 전 유력 일간지 사주에 대낮 취중 실언과 행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이른바 빅3로 불리는 중앙 일간지 사주들의 전형과 지배구조의 문제가 다시 한번 부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3일 오전 고려대 앞에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초청 특강을 앞두고 이를 반대하는 학생들이 미리 교문을 봉쇄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학교 측에서 학생들을 설득해가지고 11시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래 했거든. 다만 우선순위는 내 대통령 수업 40명이 우선순위로 질문을 하고 장이 뭐 이 강의는 해라 말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느 대학이 없어서 세계 대학이 다 그렇지. YS 역시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다며 이날 자정이 넘도록 차 안에 머물러 세간의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화제거리는 소식을 듣고 나타난 이 학교 재단 이사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말해봐, 재단 이사장이 들어갈 수 없냐고? 무슨 문제야? 그러면 교문으로 가란 말이야? 좀 의아했었죠. 저로서는 이제 많이 의아해하고 그랬었는데 일단은 저도 이제 후에 알았어요. 이렇게 약주를 드셔서 그렇구나라는 거는 후에. 고대 재단 이사장이자 국내 유력 일간지의 회장이기도 한 그는 술이 취해 시위 학생들 틈에 앉아 구호를 외치는 등 사회 지도층 인사로는 믿기 어려운 행동들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학생들이 계속 가만히 있으니까 학생들 사이로 딱 들어오시더니만 뭐 학생들 사이에 들어오셔가지고 뭐 구호를 외치시고 뭐 정확히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YS가 들어올 수 없다는 그런 구호를 외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계시다가 다시 또 학생들이 왜 이러시냐고 계속 하니까 다시 또 나가시고. PD수첩에서 어쩌면 한 개인의 취중 실수일 수도 있는 이날 사태를 언급하는 것도 여론의 심각성과 이후의 전개 과정을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이날 그가 기강대 꺼내든 문제 칼럼은 국내 유력 일간지들의 행태를 조폭에 비유한 한길의 신문의 김행 칼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그가 보여준 모습은 언론사 사주들의 자질 문제가 다시 거론되는 단초를 제공했고 언론계 안팎에서 그의 돌출 행동에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김병관 회장의 치중 행태가 여론의 표적이 되면서 누구보다 곤경에 놓이게 된 것은 동아일보사 임직원들이었습니다. 언론 비평지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기자 대표들이 모여 이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이후 작년 11월 김병관 회장은 올해 주총에서 대표이사 회장의 오명현 사장을, 부사장의 자신의 아들인 김재호 전무를 선임하겠다며 자신의 이선 후퇴를 선언했습니다. 사실 동아일보는 김 씨 일가와 관련 재단이 지분의 76.1%를 소유하고 있어 이들 일가의 영향력이 절대적입니다. 그런데다 사주의 자리 역시 창립자인 인천 김성수 선생 때부터 철저하게 족벌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김병관 회장의 아들인 김재호 씨가 경영 수업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편집권 또한 사주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일례로 김병관 회장의 명예박사 학위 취득 기사를 쓴 사람도 다름 아닌 김 회장의 아들 김재호 기자였습니다. 지난 11월 한 시사 주간지는 족벌 언론 사주들에 대한 기획 기사를 실었습니다. 내용은 사주의 전형과 편집권 침해, 신문사의 힘을 이용한 자사 민원 해결 등이었습니다. 그러자 동아일보는 즉각 이 기사에 실린 내용들이 사실과 다르고 이로 인해 자사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사주의 편집권 침해와 관련해 논란이 된 것 중 하나는 10월 3일자 동아일보의 김행 칼럼입니다. 국회가 공전될 당시 한나라당 이해창 총재를 비판한 내용의 이 칼럼이 초판에 실리자
김병관 회장이 논설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삭제하라고 지시, 다음 판에서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사주의 명백한 편집권 침해 행위라는 논란들이 이미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아일보 측은 소장에서 김 회장이 사내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조정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는 있으나 삭제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동아일보 충정로 사옥에 해양수산부가 입주하게 된 경유학 관련한 것입니다. 문제가 된 시사진은 강남에 있던 해양수산부가 이전을 검토 중이라는 정보를 듣고 태평로 사옥으로의 이주를 앞둔 동아일보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장관이 먼저 이주 문제를 꺼냈으나 반대가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장관님, 그런데도 장관이 재차 그런 투표에까지 붙였다고 합니다. 당시의 장관은 이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어이더 동아일보가 우리한테 제발 좀 들어오시오 이런 입장이지. 우리가 그 할 건 하나도 없답니다. 그리고 또 오사장이 동아일보 오사장이 다른 계통을 통해 가지고 내한테 이야기를 온다고 해서 안 된단 말이야. 무슨 소리냐? 그러면 또 그것도 안 되냐?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이에 대해 동아일보 측은 충정로 사업권은 해양수산부와 동아일보 양자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정치권에 로비한 결과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력 신문사나 사주와 관련해서 이런 의혹들이 부단히 제기되는 이유는 이들 신문사들이 우리 사회에서 갖는 막강한 영향력 때문입니다. 지난해 있었던 동아일보의 창사 80주년 기념식장,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내노라 하는 인사들로 북적대는 신문사 기념식에는 을의 최고 통치자의 축사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유력 신문사와 그 사주들은 이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주체로서 부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족벌 구조입니다. 한국일보 역시 3세 장중호 씨를 비롯한 장 씨 일가가 전체 소유 지분의 72.4%를 갖고 있습니다. 최다 발행 구수를 자랑하는 조선일보 역시 방상훈 사장과 그 일가가 지분의 72.48%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다른 유력지들과 마찬가지로 개초 방응모 선생 이후 아들과 형제 간에 다시 아들에게 대물림되는 철저한 족벌 세습이 오늘날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와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조선일보의 창간 80주년 기념식장. 행사가 시작되기 한참 전부터 기념식장 입구에서는 방우영 회장을 비롯한 일가가 나란히 서서 일일이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서로 앞을 다투기라도 하는 듯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인사들의 면면은 조선일보가 우리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과 위상을 한눈에 가늠하게 했습니다. 조선일보의 창간 8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조선일보가 있기까지에는 권력과의 유착 등에 대한 비판은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문의 권한 유착에 의한 가장 대표적인 특혜 사례로 꼽히는 코리아나 호텔. 이 호텔은 박정희 정권 때 외국에서 들여온 차관으로 지어졌습니다.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경제적인 권한 유착으로 봐야 되겠죠. 그때 무슨 일본에서 차관 들여올 때 그 정부에서 도움을 줬으니까. 그리고 또 혜택을 준 것이 윤전기. 윤전기 도입할 때 세금을 감면한다든지 그런 차관을 제공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쪽에 보는 경제적인 유착이 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실제로 이들 사주들이 누리는 특혜와 권력은 신문사 내부에서는 이미 00년이 밤의 대통령으로 불릴 정도라고 합니다. 밤의 대통령이라는 용어까지 튀어나오고
그래서 이 낮의 대통령은 유한하지만 밤의 대통령은 영원하다. 이러한 이야기를 이렇게 뭐 스스럼 없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발설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이 거의 무소불위의 이 권력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문의 보도 태도를 보자 이거죠. 예, 재벌의 그 방만한 그 지배구조, 그러니까 1인을 정점으로 하는 지배구조가 오늘날의 경제 파탄을 가져왔다고 지탄을 하면서 황제 경영은 안 된다. 재벌 경영은 안 된다.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된다고 매일 그런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지배구조의 개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건 대단히 큰 모순이겠죠. 네. 이른바 빅3 중에 하나인 중앙일보 역시 마찬가지로 홍석현 회장의 사주 1인 지배체제 하에 있습니다. 재벌신문이라는 비난 여론에 밀려 90년대 말 삼성그룹과의 분리작업을 실시, 외형적으로는 재벌신문에서 탈피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이근희 회장의 처남인 홍석현 씨의 1인 지배체제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사주 1인 지배체제의 문제는 지난 99년 보강그룹과 관련 탈세 혐의로 중앙일보 홍석현 사장이 구속될 당시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홍 사장의 검찰 출두 당일 중앙일보 사원들은 검찰청사 앞에 도열해 탈세 혐의에 연루된 사주를 격려 한동안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또 홍 사장의 구속에 대비 비상대책위까지 구성, 전사적으로 나서 사태를 현 정부의 언론 탄압으로 몰고 갔습니다. 이들의 사주 편들기는 신문 기사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비판적 언론에 대한 탄압이라는 주장은 지난 대선에서 중앙일보가 취한 편파 보도와 대비되었습니다. 이 당시 사내에서 유일하게 제동을 건 것은 한 사진 기자의 대자보였습니다. 그나마 이 대자보는 얼마 가지 않아 떼어졌고 동료들의 냉담한 반응에 이 기자는 결국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 단지 그걸 그 탈세 문제를 개인의 탈세 사주의 탈세 문제를 언론 탄압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끌어 나간다는 것은 그것은 결국 국민을 호도하고 기만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앙일보가 한 개인의 신문이 아닌 정말 우리가 중앙일보가 주장하는 저 독자의 신문일 수 있게끔 이 기회에 그 저 새로 태어나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대자보를 썼었고 거기에서 내부 비판을 하자는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그 후 수십억 원의 탈세 혐의로 구속 수감됐던 홍 사장은 구속 2개월여 만에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0억 원이라는 확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수십억 원의 탈세 혐의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비교적 경미한 판결을 내린 것은 자숙하겠다는 그의 진술을 참작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확정 판결이 있은 지 3개월도 안 돼 그는 8.15 특사로 사면 복권됩니다. 이런 일은 언론사 사주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자숙하겠다던 그는 사면된 지 보름 만에 중앙일보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수십억 원의 탈세를 한 사람에 대해서 법원이 집행유예라는 경한 판결을 선고한 것도 대단히 이례적인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홍석현 씨는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고 앞으로 몇 년간 자숙하겠다, 중앙일보의 경영에서 손을 떼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고 나서 3개월도 지나지 않는 시점에서 대통령이 홍석현 씨를 사면 복권을 해 주었고 사면 복권이 있고 나서 보름 정도 지나서 중앙일보사의 대표이사 회장으로 다시 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력 일간지들은 문제가 된 사주의 탈세 의혹, 취중 행태, 홍 사장의 사면 등 어느 것 하나 문제로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8개의 중앙언론사 사주 일가의 병역 면제 비율을 알아봤더니 일반인들의 면제 비율보다 10배가량 높은 42.1%에 이르는 것으로 한 주간지의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불법적인 병역 면제 등 우리 사회 특권층의 끝까지 비리가 터질 때마다 언론사 사주들이 연루된 경우가 적지 않았지만 이들 신문들은 동업자 봐주기식의 보도로 일관했습니다. 언론들이 카르텔이 형성돼 있었죠. 그래서 서로들
약점들이 다 있으니까 약점들은 서로 봐주기가 일반적으로 통용됐었고 또 서로들 약점이 있으니까 봐주기를 하지 않을 경우 그 뒤에 보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봐주고 또 서로 약점을 덮어주고 하는 것이 어떤 동업자의식이랄까. 사주 1인 지배체제 하에 족벌구조를 가진 우리 신문들. 이들의 문제는 무엇보다 사주의 전형으로 앞에서 보신 것처럼 그 내부에서조차 언론 본연의 기능인 비판이 실종된다는 데 있습니다. 겉으로 유용을 자랑하는 우리 신문들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IMF 경제 위기를 불러온 재벌들의 사정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현재 신문업계는 일부 신문을 제외하고는 엄청난 부채와 차입 경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엔 신문사의 경영,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봤습니다. 90년대 이후 성장 가도를 달려온 우리 신문들은 수백억에서 많게는 수천억 대의 매출을 올리며 몸집 불리게 치중해왔습니다. 매출 규모로만 보면 이미 거대 기업의 반열에 올라선 것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우리 신문업계가 만성적인 경영난에 처해 있는 속빈 강정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10대 중앙일간지 중 이미 두 개 신문사가 자본 잠식 상태에 있고 중앙일간지의 총 부채 규모만 무려 2조 원에 달합니다. 따라서 금융비용 부담률도 점차 증가 추세인데 이들이 다른 기업과 달리 살아남게 된 것은 순전히 언론사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IMF 구제금융 사태를 당했을 적에 세계를 주무르던 그런 대기업들이 많이 쓰러졌잖아요. 많이 축소되고 예를 들면 엄청나게. 그런데 언론사, 주요 언론사나 쓰러졌다는 이야기 못 들어봤어요. 그럼 그건 뭘 말이에요? 특혜가 있었다는 소리거든. 특혜금융이 있었다는 소리라고. 그런데도 신문사들은 과열 경쟁으로 엄청난 판촉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한 해 10대 중앙일간지가 부수 확장을 위해 판촉에 쏟아붓는 돈만 무려 2천억 원. 전문가들은 적자 경영은 이미 예견된 것이라고 합니다. 2,300억 매출에 580억 원을 판촉비나 판매 수수료로 지불한다. 그렇게 그런 기업이 이익을 낸다는 건 상상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런 과당 경쟁이 그렇다면 왜 발생하냐? 이런 문제를 또 제기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 생각은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정상적인 시장에서의 그 한계 기업들이 퇴출되지 않고 있다라는 기본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러면서 제기된 것이 언론사와 일반 기업 간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최근 엄청난 부채로 인해 경영 위기에 봉착한 한 일간지. 이 신문사의 경우 이자 비용만 430억에 한해 영업 손실이 36억 원이나 되지만 채권단은 세 차례나 채무 상환을 유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묻어내는 것이 과연 우리 채권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지금 회사에 자산이 있으니까 자산을 판단을 의미를 저희 자구 이행이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저희 용어로는 네. 자구 이행을 해서 차입금을 줄여 나가서 어느 정도 선까지 줄이면 회사가 그 계속 기업으로 갈 수 있느냐? 그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채권단이. 그래도 영업이익을 남겼던 회사들에 대해서 이자를 못 갚는다는 이유로 퇴출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조차도 못 남긴, 이자는 갚기는커녕 영업이익조차도 못 남긴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채무상환 유예를 해줬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문제는 이런 엄청난 차입 경영과 정부 채권단 등으로부터 받는 특혜가 결국은 신문 본연의 정책 비판 기능을 잃게 할 수도 있다는 데 있습니다. 나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내가 그 돈을 꾸고 있는데 그 돈을 어떻게 꿔준 사람에 대해서 비판적인 보도를 하기가 참 껄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차입 경영의 가장 큰 위험은 역시 그 차입해준 대상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는 점에 저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적 자본이 대단히 그 방만하게 집행됐다는 것은 우리 일반인들도 다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접근한 지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은행이 채권자적인 입장에 있고 정책당국이 채권자적인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IMF 사태 이후 언론 보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 기능이 완전히 마비됐다. 김우배 청와대 복지노동수석은 작년 2월 1일 청와대 김우배 노동복지수석은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및 개혁적인 조세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주식 등 유가 증권의 양도 차익을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연결해서 세금을 물리는 등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다음 날 중앙의 유력 일간지들은 일제의 약속이라도 한 듯 주식 양도 차익에 관한 과세가 증시 침체를 가져올 것이라며 비난의 포문을 열었고 결국 이 정책은 몇 년 후로 유보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신문들이 이를 적극 반대하고 나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유력 일간지들은 한창 주가가 치솟던 정보통신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었고 한때 신문을 뜨겁게 달구었던 벤처 거품 역시 이런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익도 못 남기는 업체가 단지 언론에서 향후 미래 전망이 좋다. 아, 향후 이 회사는 크게 뭔가 대박을 터뜨릴 회사라는 그런 어떤 언론사의 어떤 입장 때문에 많은 개미 투자들이 모아놓고 거품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리고 그 거품이 꺼지면서 지금 과연 지금 그 당시의 우려가 진짜 그 근거가 있는 것이었다라고 지금 그 정리가 되는데 결국 그것도 봐서 언론사들이 그 어떤 코스닥 기업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었던 사실. 실제로 당시 조선일보의 경우엔 LG텔레콤 등의 주식 149만 주를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당시 기준으로 1000억 원이 넘는 정보통신주를 소유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들 신문사들은 그동안 세무조사에서조차 성역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지난 12월 8일 언론기획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국세청 앞에서 신문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앞서 이들은 국세청에 언론사 세무조사에 관한 공개 질의서를 보내기도 했는데 국세청은 규정을 이유로 유보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80년부터는 이게 신고나 부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신고를 하면 끝난단 말이에요, 낙세자가. 그거는 어떤 큰 변화가 있는 거지. 아예 헌법에다가 신문사는 성역이다. 따라서 경영이든지 모든 것이 다 비밀이다라고 하든지. 그 왜 그 신문사 영역은 경영 비밀은 하나도 공개하지 않고 누구나 다 받아야 되는 그러한 어떤 세무조사 받지 않고 현재 우리나라의 신문사에 대해서는 아주 기본적인 경영 자료고 그 세무 정책의 자료라고 할 수 있는 유료 발행 부수조차 몇 부가 발행되고 있는지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개혁을 기치로 내걸었던 김영삼 정권 초기인 지난 94년 국세청은 일부 중앙 유력 신문사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 조사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당시 언론 개혁을 위한 조치로 사주의 재산 공개와 세무조사, 부수 공사 제도 등 신문 개혁을 위한 몇 가지 정책들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들은 언론사의 반발로 끝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수 공산제를 ABC 제도를 추진을 하는데 그 해에 어느 신문 중앙지의 어느 허세를 부리는 어느 신문사의 사장이 마침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수공산제는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건 신문사가 반발합니다. 그러니까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반대 의사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김 대통령이 제가 정무수석으로 그거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건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다. 다시 검토하라. 그래서 중단 지시를 해가지고 ABC 제도가 중단이 됐습니다. 추진이. 그런데 지난해 말 실시된 한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 대다수가 신문사에 대한 세무조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언론사라는 것이 단일 기업은 이미 아니란 말이죠. 이미 이제 단일 기업의 규모 자체로서 굉장히 엄청나게 커졌지만은 그것이 또 각각의 자회사를 통해서 하나의 기업군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같은 군 내의 관계 회사끼리 여러 가지 부당한 내부 거래를 통해 가지고 비자금이 조성되고 돈이 빼돌려지고 거기서 부의 부당한 세습이 이루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언론사가 계속 대물림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기업의 투명성을 가로막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란 말이죠. 따라서 이런 것을 제대로 바로잡는 것은 세무조사밖에 없단 말이죠. 우리 신문들이 이렇게 경영난에 봉착하게 된 것은 재살 깎아먹기식의 과당 경쟁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문 판매 시장 역시 일선 지국장들이 판매 확장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취재 과정에서 신문사 지국장들이 방송사 인터뷰에 응할 경우 보복성 해임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들의 신원 보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화면 처리를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IMF 직후인 지난 98년 3월 PD수첩은 우리 신문의 경영 위기를 몰고 온 과당 경쟁 실태를 상세하게 취재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일부 신문사들의 무리한 부수 확장 경쟁이 급기야 신문사 지국 직원 간의 살인 사건까지 불렀습니다. 실제로 지난 96년 7월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신문사 간의 확장 경쟁이 결국 살인까지 불러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신문을 보던 입주자가 이사를 가고 다른 사람이 이사를 오자 기득권을 주장하는 지구과 다른 지구 간의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비 끝에 중앙일보의 지국장 측이 칼을 휘둘러 조선일보의 총무 김모 씨가 숨지고 관리소장인 조대성 씨는 중상을 입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인사건까지 일어났지만 신문들의 판매 유통 구조는 별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IMF 이후로 조금 주춤한다고는 하지만 확장 경쟁의 분위기는 이곳저곳에 남아있었습니다. 이런 재살 깎아먹기식의 출혈 경쟁으로 지금과 같은 신문사의 경영 위기가 초래됐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경영상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대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감언을 하는 것은 결국 신문의 질적 저하만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문이 과당 경쟁해 가지고 그 자원 낭비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네. 신문 용지 엄청나게 낭비하고 달러를 엄청나게 낭비하고 만일 다른 업종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신문사들이 가만 놔뒀겠습니까? 아마 그 업종은 신문사에서 얻어맞아가지고 그 망했을 겁니다 아마. 그 후로 3년, 신문들의 과당 경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작년 6월에는 경기도 한 지국에서 지국원들 간의 신문 판촉을 둘러싼 폭력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여럿이 한 5명 되죠. 돼가지고 누가 때리고 누가 맞는가도 모르고 그런 현상이죠. 네, 그날도 이렇게 뭐 물건 갖다 놓고 판촉 활동 하고 있었습니다. 아, 뭐 들어 이거 저 선풍기 같은 거 갖다 놓더라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냉장고 아니 에어컨 선풍기라나 그 싼 거 하나 있잖아요. 그거. 네. 그거 같아요. 그거 들고 다니는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내 구역인데 왜 네 구역 내 구역 서로가 이제 얘기를 했나 봐니까 우리는 이짝에 할 테니까 너는 여짝에 오지 말아라 그랬던 것 같더라고. 다 얘기한 거 보니까. 아, 동네 사람들 많이 봤어요? 어휴, 다 내다봤지. 참, 여기서 막 떠드는데 그런 거 안 내다봐요. 아예 원색적인 욕을 했다니까 뭐 눈깔을 캐버린다는 등 무슨 뭐 그거 한 사람이 있어 아주 인상이 좀 안 좋더라고. 당시 이 지역 지국장들이 신문 판촉을 위한 경품 사용 금지를 합의했는데 한 지국이 이 약속을 깬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작년에 이것 중에서 좀 본사에서 여러 가지 압력을 좀 많이 했고 했다고요. 지금 이 부분에 작년에는 동아일보나 조선일보나 이런 한국일보의 순진한 독자들이 이 시골 통해서 다 넘어가지 안 넘어가겠습니다. 과당 경쟁이 불러온 이 사건은 결국 서로 합의를 보고 벌금을 무는 것으로 일단락됐다고 합니다. 당시까지 대다수 신문사들은 시상 제도까지 마련 각 지국의 부수 확장을 독려해 왔습니다. 또 얼마 전 킥보드를 경품으로 돌려 문제가 되었던 한 신문사는 본사에서 판촉비 명목으로 저리 융자까지 해줬다고 합니다. 여건 같은 경우도 우리 정부에서 지금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그 판촉비를 그 선 저기 뭐이 돈을 융자 형식 빌려주는 형식으로 해서 지금 다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갚는 입장이거든요. 3개월 후에 이제 얼마씩 이렇게 갚아나가는 거래 가지고 판촉비 형식으로 지금 예, 판촉하라고 돈을 빌려준 거죠. 그러나 해당 신문사 측의 주장은 이와는 달랐습니다. 보통 보면 이제 대리점 개설할 때라든지 이럴 때 보면은 작은 말을 빌려잖아요. 그런 이제 신규 이제 그 사업을 들이받는 사람들한테 빌려줘야지 판촉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그거 이제 물론 이제 본사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겠죠. 근데 여기 지국장들은 다 그렇게 해서 받았다고 제가 얘기 들었어요. 한두 명이 아니고 거의 모든 지금 그렇죠. 여기 의정된 뭐 제가 알기로도 한 서너 명 이상 여기 지국이 7개 지국인데 서너 명 이상 받은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작년 7월엔 마침내 본사의 판매 부수 확장 압력을 견디다 못한 지국장들이 거리로 나서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공정 판매를 위해서 경품 사용 금지 및 고발 센터 설치를 결의했습니다. 신문사들도 지난 11월 1일 경품 사용 금지 및 위반 시 벌금 부과를 골자로 하는 자율 규약을 만들어 실행 중이지만 일선 지국장들은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품 사용을 금지해라. 절대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확장 부수는 기존에 해왔던 만큼 목표를 낮추지 말고 그 정도는 해라.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현재 대부분의 지국들은 인건비 등 배달 비용이 높아 온 가족이 새벽부터 매달려야 겨우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판매 부수가 줄어도 본사에는 원래 정해진 지대를 줘야 하기 때문에 과당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이딴 사회적 무리에도 불구하고 일선 지국들이 과당 경쟁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것은 본사가 지국과 협의 없이 판매 부수를 결정할 수 있고 운영 실적이 부진하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 불평등한 계약 관계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그 본사에 의해서 그 지국장들은 사실은 이제 뭐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는 계약서입니다. 이 자질 문제라든가 지국장의 문제를 평가를 해가지고 언제든지 정리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채워져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저 이 본사에 대한 그 관계 자체가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칼을 쥔 자라 쥔 자와 칼날 앞에 서 있는 자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그냥 항상 언제 어떻게. 그런데 이런 불평등한 계약의 피해는 본인에게만 그치지 않습니다. 의정부에서 한 중앙 일간지 지국을 운영했던 염공섭 씨. 그는 미수대금 때문에 보증인들의 재산까지 가압류된 상태입니다. 강제로 신문을 지국에다가 내려보내가지고 그 못 낸 부분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못 낸 부분이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에는 2840분인데 1000분만 보내면 1800번 남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800분 값을 갖다가 나한테 강제로 신문대금을 내라고 하면 그게 낼 수가 있습니까? 신문에 1000분밖에 안 들어가는데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줄여달라고 해도 안 줄여주고 정도 차이는 있지만은 기타 다른 신문도 다 마찬가지예요. 뭐 결국 보증을 썼던 여동생이 이혼 위기에 몰리는 등 졸지에 온 집안이 파탄 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된다 해도 엄청난 일을 벌이자 버렸죠. 그래서 내가 대책해 주셨고 엄청난 일을 벌이자 한 거 아닙니까? 우리 막내 여동생 하나 있는데 보증 썼다가 엄청난 일이 벌이자 온 거죠. 가정이 다 파괴돼 보니까 계속 싸우고 불합리되는데 어떻게 버티겠어요? 최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신문 판매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한 지국에서 여러 신문을 취급하는 공동 판매 제도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우리 신문산업은 현재 부수 확장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선 더 많은 광고를 유치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리 신문들의 외형적 성장에 절대적 기여를 한 것은 단연 광고 수입입니다. 현재 조선중앙통화 3사가 2조 5천억의 신문 광고 시장 중 1조 원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의 시장 구조도 문제지만 다른 나라 비교해 볼 때 우리 신문의 광고 수입 의존 비율은 기형적으로 높습니다. 전체 수입 중 광고 수입이 80%, 독자들이 되는 구독료 수입은 불과 20%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신문들은 더 많은 광고 수주를 위해 서로 발행 부수, 열독률 1위라고 내세우면서도 정작 발행 부수를 공표하는 것은 꺼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세사가 하게 되면 1, 2, 3위가 그 결정이 되니까 이제 이 서열화가 되는 걸 갖다가 좀 그 꺼리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거든요. 저희가 보기에는 서로가 전부 1등이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현재 우리나라 130여 개 신문사 중 중앙 일간지 하나, 주간 신문 하나만이 이 부수 공사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지금 없다. ABC가 안 돼 있고 그다음에 각종 조사 자료가 나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다 안 주고 심사 합의를 안 주고 그 맞다라고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서로가 논의할 수 있는 어떤 거래 당사자가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그런 배경 위에서 이제 그 우리나라의 언론이 가진 어떤 권력이 있었어요. 결국 광고주인 기업의 입장에서는 광고 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발행 부수도 모르는 채 신문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광고료를 지불하고 있는 셈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전체 신문 지면 중 광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지나치게 높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광고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기사 작성 시 광고주의 영향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기자들로서 예를 들어서 광고주에 도움이 되는 기사만 쓰려는 생각을 가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사회를 위해서 바람직한 기사를 쓰고 싶다 하더라도 회사의 경영구도와 수익구도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을 때는 그러한 욕구가 받아들여질 수가 없겠죠. 이런 연기. 다음 날 조간신문들의 초판이 나오는 오후 5시경. 광화문 일대에 가판되는 기업의 홍보 관계자들이 일제히 몰려듭니다. 이들은 자사와 관련된 기사의 내용들을 일일이 확인해 회사에 보고하고 언론사를 상대로 이때부터 로비를 하게 됩니다. 신문사들의 입장에서는 광고주 요청을 무시할 수만도 없고 자연 기사가 삭제되거나 축소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기업의 중요한 어떤 데미지를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사실과 틀린다든지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뭐 저희들이 한 공식적인 뭐 서한을 보냈더라도 그런 마음에 이제 기사를 갖다가 수정을 한다든 삭제를 요청하는데 협상이라는 건 아니고요. 그 요청을 하는 거겠죠. 그 대표적 사례는 삼성 S1 주식을 통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편법 상속 기사가 삭제되면서 대신 삼성 계열사 광고가 실린 경우입니다. 한솔그룹의 뇌물사건 연루 기사도 기업의 로비로 삭제되고 다른 기사로 대체됐다고 합니다. 최근에도 삼성 등 재벌의 불법 세습을 비판한 한 일간지의 김영 칼럼이 중간에 삭제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삼성에서 문제를 제기했든 또는 그 한국그룹에서 알아서 편집국장이 알아서 그걸 삭제했든 결국은 삼성을 의식을 하고 한 점이라는 데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광고 최대 광고주인 삼성에 대해서 배려하는 그런다고 할까요? 만약 자진했었다면 배려하는 것이고 아니면은 삼성에서 압력을 넣었다고 한다면은 삼성에서 광고의 힘을 빌려서 압력을 행사한 거고요. 이런 광고 수주를 위한 신문사들의 그릇된 행태는 IMF 이후 경기 침체로 광고 물량이 줄면서 좀 더 적극적인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97년 말, 98년 초 IMF 상황이 아주 심각해졌을 때 신문사에서 상당히 대부분의 신문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경제부장 출신을 편집국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크죠. 그전에는 주로 정치부장 출신이나 사회부장 출신들이 편집국장을 했는데 그만큼 경제기사에 관한 관심이 많다는 뜻이고 그건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경제기사를 써주고 광고를 유치하는 어떤 그런 창구로도 편집국장이 나설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때 많이 등장한 것이 기업의 제품 등을 특집 기획 형태로 소개해주거나 사주에 인터뷰를 실어주고 대신 광고를 따내는 이른바 광고성 기사들입니다. 저희 회사 최근 기사가 나오고 도움이 되는 꼭 필요하면 팀이나 독자한테 도움이 되니까 하지만은 자기 회사에 도움이 되니까죠. 독자한테도 도움이 되고 자기 회사 편에도 도움이 되고 근데 광고 하나 달렸는데 그 광고도 비싼 거 아닌데 주죠. 그거 아니 그런데 신문의 이런 무분별한 광고 유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단지 돈이 된다는 이유로 유수한 신문사들이 발행하는 스포츠 신문들은 보기에도 낯뜨거운 퇴폐 광고와 청소년 탈선의 온상인 전화 광고까지 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일간지들이 사채 광고를 싣는 것 또한 문제라고 합니다. 이건 현금이에요. 그전에 현금이 들어옵니다. 대기업들은 이제 어음으로 돌리잖아요. 광고 회사에서. 네. 근데 그건 현금. 1단 1센티에서 만 원이면 만 원. 근데 이게 전면이면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이런 광고 수입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문제예요. 아니면... 결국 이러한 우리 신문들의 고질적인 문제는 범국민적인 저항을 불러왔습니다. 최근 들어 곳곳에서 소유 지분 제한을 골자로 하는 증감법 개정과 신문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언론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증감법 개정과 국회 내 언론발전위원회의 설치를 촉구하는 시위 농성을 곳곳에서 벌였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사주의 소유 지배와 이로 인한 편집권 침해 등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증감법의 개정 없이는 진정한 언론 창달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문개혁에 대한 요구는 이제 언론단체들만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지난해 언론단체가 주관한 범국민 서명운동에 3천여 명의 시민들이 동참했습니다. 또 국회에는 이미 지난해 11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언론단체가 공동으로 입법 청원한 증감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증감법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골자는 특정인의 소유 지분을 30% 이내로 제한하고
경영 투명화나 편집권 독립 등을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신문은 사기업이지만 언론의 공적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반 상품도 그 시장에서 독과점에 대해서는 규제를 합니다. 그런데 신문의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공공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공공의 문제를 논의를 하고 그 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국가정책을 위반하는 경우에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는 1인 지배 체제 하에 그 3개 신문 정도가 자기 이익과 합치되는 정책 쪽으로 방향을 오도할 수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들이 국가정책에 오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 누구도 그들로 하여금 국가정책에 관해서 공공의 문제에 관해서 논의하고 결정하는 데 영향력을 끼치도록 선출한 바가 없습니다. 우리 신문의 문제는 소유 집중에서 오는 편향 보도에 있습니다. PD수첩은 이미 지난 98년에도 우리 신문들의 편파 보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바 있습니다. 끊임없는 불공정, 편파 보도의 시비. 권력에 맞춰먹고 유착하는 그런 정도를 넘어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을 아예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실제로 지난 1월 기자협회 발표를 보면 조사 대상 현업 기자 중 64%가 15대 대선 편파 보도사로 제1보를, 그 다음 C1보를 꼽았습니다. 먼저 제1보의 경우 이인재 후보의 국민신당에 대한 YS 지원설, 신당의 김현철 씨 인맥이 많다는 내용 등 이인재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보도됐습니다. C1보 역시 DJP 연대에 대해 기사의 헤드라인을 부정적으로 키우고 김영 칼럼에서도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시켰습니다. 결국 이런 일부 신문사의 편파 보도는 당시 정치부 기자들의 양심선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전국의 정치부 기자 103명이 신문의 특정 후보 편들기를 자성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우리 신문의 편향 보도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온 국민의 눈과 귀를 붙들었던 남북 정상 간의 역사적인 만남. 일부 신문들은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다가 점차 우리 정부가 북한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등 남북 교류에 부정적인 논조를 보였습니다. 물론 남북 관계에 있어 보수적인 입장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그 같은 관점에서 정부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때로는 이것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 신문들은 거의 대부분이 족벌 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일 개인에 의해서 편집의 논조가 좌우됐다는 점이 가장 커다란 문제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신문을 운영하다 보니까 광고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광고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대광고주인 재벌들의 입김이 좌우될 수밖에 없고 그 재벌들은 본질적으로 기득권 세력임과 동시에 보수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신문들이 어떤 남북관계나 어떤 그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항상 취할 수 있는 태도는 그런 그 기득권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보수적인 논조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가장 커다란 문제가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우리 신문들은 지나치게 기득권 계층에 치우친 편파 보도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속성은 노동 문제에 관한 보도에서 잘 나타납니다.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파업의 원인을 검증하고 노사의 입장을 균형 있게 보도하기보다는 사용자 위주의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재벌 총수의 비리 보도에 소극적인가 하면 최근에는 노동자 책임론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의 지연 책임이 노조에 있는 양 보도한 한 일간지는 대우차의 포드 인수 무산이 노조의 무리한 요구 때문이라며 출처불명의 해외 기사까지 인용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그중에 한 번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를 인용해서 포드가 대우자동차를 인수를 포기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노조의 무리한 요구 때문이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파이낸셜 타임즈를 전부 검색을 해보고 또 한국에 있는 파이낸셜 타임즈 기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실제 파이낸셜 타임즈 이런 내용이 없는 걸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결국 일부 신문들의 이러한 편파 왜곡 보도는 일찍이 그 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특정 신문에 대한 집단 거부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1차 지식인 선언에 이어 앞으로는 조선일보에 일체 기고나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각계 지식인이 무려 300여 명. 이들은 조선일보에 대한 포문을 열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안티조선 사이트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얼마 전에는 조선일보를 반대하는 시민연대까지 결성, 활동 중입니다.
언론의 역할은 올바른 여론을 선도하고 그리고 정치의 대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사회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이득을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스스로 정치 세력화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 점에서 조선일보는 언론 본연의 임무를 벗어난 그릇된 언론 행태를 하고 있다고 보고 그리고 그 영향력이 지나칩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 같은 특징을 가진 신문사도 자기 목소리를 가질 수 있고 언론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그 영향력이 과다하고 그리고 그 과다한 영향력이 우리 사회 안에서 점점 더 커지기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선일보를 반드시 견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한때 절대적 신뢰를 받아오던 우리 신문의 신뢰도 역시 해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난 신뢰도는 30%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한편 현역 기자들은 증감법 개정 필요성에 매우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의 조사에서 기자의 93.5%가 증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작 신문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대표적인 3개 일간지에 공문을 보내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선중앙 등 두 신문사가 서면으로 증감법 개정안 논의에 동의할 수 없으며 현재의 소유 구조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즈나 워싱턴포스트가 세계적인 신문으로서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소유주가 소유와 경영에 관여를 할 뿐 편집에는 절대로 관여하지 않는다는 부분 그리고 편집은 완전히 언론인들의 손에 맡겨서 편집권 독립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 그러한 식의 공정보도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둘째로 그들이 어떤 가족 족벌신문이라고 하지만은 주식을 공개를 해서 일반 인들도 워싱턴포스트나 뉴욕타임즈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쪽의 경영을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외 유수한 신문의 경우에도 소유 구조가 집중돼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다른 점은 편집권에 대한 간섭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일가가 주식의 많은 부분을 소유하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소유주나 사장이 편집에 관여한 일은 결코 없다고 합니다. 신문사의 계획엔 또 신문 편집엔 관계가 관계에 도움이 될까? 朝日新聞社に勤めて、30年近くになるんですけれども、はい、紙面の論陣の張り方論調に対して、経営権というと具体的に言うと例えば社長ですね、はいはい、社長がこういう論陣にせよとかこういうキャンペーンを張れとか、はい、こういう紙面作りをせよというふうな指示を出して編集の現場と対立したという記憶はありませんね。재벌신문에서 IMF 이후 직원들이 주인인 우리사주 형태로 다시 태어난 경향신문. 경향신문의 경우 여러 형태의 소유구조를 거친 끝에 현재 위상에 도달했습니다. 사주 1인 지배차자에 있는 대부분의 신문에서는 여전히 편집권에 관한 근한 역시 사주에게 집중돼 있지만 경향신문에서는 적어도 소유구조 집중에서 오는 편집권 침해만은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현역 기자들 중에는 보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집단으로 신문사 간부에 이어 사주라고 응답한 기자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91.4%가 사주가 인사이동 영향력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런 구조에서 사주의 편집 방향에 불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대부분 사주에 의하면 반영한 편집 방향이 치시죠. 그게 이제 어떤 회사한테 편집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 방향이 정해지면 그 누구든 그래서 써지는 거예요. 다른 의견을 제시는 못해요. 그 방향을 다 가면 솔직하게 방향이 틀린 건 아니어서 바로 예전에 들만 이렇게 좋아하고 그래서 이게 어떤 분이 편집 방향이라고 신문의 편집 방향이라고는 그걸 다 할 밖에 없는 거예요.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하는 말이죠.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한다. 요즘 사주가 잘 아시다시피 인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편집국 인사권을. 그러면 편집국 고위 간부가 되려면 사주의 뜻을 충실히 따라야 됩니다. 사주의 눈밖에 난 사람이 고의라고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소위 알아서 긴다. 반면 우리 신문기업들은 사기업이면서도 바로 그 공익적 기능 때문에 현재까지도 부가세 특수세 면제와 우편요금 할인 등 특혜는 특혜대로 누리고 있는 터입니다. 공공기관으로 남든지
완전한 그 상품 일반 상품과 똑같이 판매하는 사기업으로 자기들 선언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일반 상품과 똑같은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이라면은 그쪽의 소유 지분이나 그런 걸 제한할 필요가 없죠. 그것도 제한하면 안 되죠. 영업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 신문이 그런 문화 매체가 아니고 공공 매체가 아니라면은 신문에서도 우리가 부가세를 우리 내겠다. 그런 혜택 다 없애달라. 그리고 우편요금 감면을 해주는데 그 우편요금 감면할 필요 없다. 우리 우편요금 다 내겠다. 나는 그런 식의 선택을 분명히 한다면은 그건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듭니다. 이제 증간법 개정의 공은 국회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15대 때는 상정되지도 못한 채 자동 폐기됐습니다.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100% 다 잘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다 보면은 또 잘못하는 수도 있고 또 보는 각도에 따라서 잘했다고도 볼 수 있고 잘못했다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했던 어떤 발언이나 어떤 결정에 대해서 또 뭐 잘못했다는 식으로 보도가 되고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거든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 다 겪어봤기 때문에 언론과의 관계가 불편해진 것을 별로 그런 것 같다가 안 할라 하죠. 예.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모두 12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증간법 개정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얼마 전 언론발전위원회 설치 발의안에 동의한 의원은 4분의 1 수준인 3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16대 국회에서도 증간법 개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제 정치인들이 언론과는 묘한 그 상생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신문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데는 다 공감을 하면서 그럼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이냐 하는 문제도 현실적인 문제고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15대 때 계류는 됐지만 끝까지 심의가 진작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사회 여론을 이끌어가는 언론개혁이야말로 정파적 이익을 떠나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더 이상 놓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각 분야의 개혁에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언론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언론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언론기능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언론개혁의 토대를 만들 것을 촉구합니다. 스스로에 대한 비판을 수용할 수 없는 언론이 다른 기관을 감시하고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비판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우리 신문이 다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신문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봅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PD수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